안녕하세요. 고품격 문화교양 채널 탐미주의적 탐미주의 탐미탐미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훅 추워지니까 따뜻한 곳 생각나서 열대지방 영상 하나 올립니다. 인도네시아 조크자카르타의 보로부두르 유적입니다. 일단 인도네시아란 나라가 잘안 가지는 나라죠. 동남아시아로 이게 퉁쳐서 묶여지지만 뭐 대만이나 베트남에 비해서 사실 엄청나게 먼 나라예요. 적도 아래, 즉 남반구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리고 제 주위 분들에게 인도네시아 가봤어? 그러면 대부분 안 가봤는데라고 대답하는데 발리는 가봤어? 그러면 발리는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발리가 인도네시아죠. 이렇게 발리만 빼면 이 나라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수도가 자카르타인 건 알겠지만 그래서 자카르타 가면 뭐 하지? 왠지 느낌상 노잼 도시 같은데. 노잼 도시 맞고요. 그래서 여행으로는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심지어는 족자카르타? 이것도 뭔가요? 한글 표기법이 좀 제멋대로라서 좀 어려워요. 요기야카르타, 조그야카르타, 족자카르타 등등. 그냥 현지인들은 줄여서 족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자바섬 중부의 중심 도시고요. 이런 유적이 있을 만큼 고대부터 번성했던 우리의 경주 같은 뭐 이런 유적 도시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 군에서 막 전역하고 배낭여행할 때, 그때 자카르타로 들어와서 발리까지, 자바섬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쭉 훑으면서 갔었는데, 그때 족자를 처음 알게 됐어요. 현지 숙소에서 다른 나라 여행자들한테, 야, 족자라는 데 가면 어마무시한 유적 있어. 뭐 이런 말 듣고, 당시엔 정말 뭐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됐으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었죠. 그렇게 무턱대고 찾아간 곳이, 정말 기절할 만큼 대단한 곳이었어요. 앙코르와트는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전혀 꿀리지 않는 이런 어마어마한 유적이 인도네시아에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죠. 8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사실 앙코르와트보다 300년 먼저 지어진 곳이거든요. 저처럼, 와, 이거 앙코르와트 닮았다 하면, 좀 모르고 하는 소리가 되는 거죠. 먼저 딱 봐도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일단 햇빛을 피할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가셔야 되는 곳이고, 그래서 이른 아침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덥더라고요. 이 검은색 현무암으로 만들어져서 햇빛을 쭉쭉 흡수해서 그런지 더덥게 느껴졌습니다. 이 족자에는 두 개의 엄청난 유적이 있습니다. 도시 북서쪽에 바로 이 부르부드루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 동북쪽으로 북동쪽으로 있는 뿌람바람이란 사원입니다. 부르부드루가 세계 최대의 불교 유적이라면 뿌람바람은 앙코르와트처럼 힌두교 사원이에요. 뿌람바람은 제가 따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 언뜻 동남아에서 불교 유적지랑 힌두교 유적지를 보면 구분이 잘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불교는 힌두교의 전신, 브라만교에 대한 안티떼제로 나왔죠. 이 둘이 박터지게 싸웠냐 하면, 뭐, 처음엔 좀 그랬는데, 결국 브라만교는 힌두교로 발전하면서 불교까지 교리에 편입시켜버려요. 이 부분은 힌두교를 따로 설명하는 영상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우리 동북아 사람들 눈에는 동남아 불교들이 힌두교와 불교가 막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뿌르부두루랑 뿌람바람 사원을 비교하면서 이 부분도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족자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어마무시한 산이 하나 보입니다. 활화산인 무라삐산인데요. 이 산을 오른 트레킹도 유명하다고 해요.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안 갔는데 인도네시아는 활화산이 많으니까 한 번쯤 도전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뿌르부두루 사원도 바로 이 무라삐산에서 가져온 돌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 당시 어떻게 운전했는지 아찔하긴 하죠. 산이 멋있네요. 진짜 멋있어요. 아래도 여기서 유명한 골프장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골프하면서 와산 꼭대기 볼수 있어요. 조사 이름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름이 무라피 와산. 무라피. 예, 무라피. 저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조사님은? 뭐라고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꼭대기도 올라가요? 꼭대기 아니고, 이따가 여기서 가운데까지 집으로 올라가는데, 이따가 와산 화산 전망대 중간쯤에 예, 있구나. 예. 그치? 극락세계로 올라갑니다. 자, 극락세계 올라가서는 이제 다른 삼라만상들이 없죠. 벽면이 매끈하고요. 그리고 부처님들 세계이니까 스투파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moving up little bit. Oh, okay. Like that. Let's okay, I know that. Yeah. Okay. Yeah. Okay. Yeah. Okay. It depends on, actually it depends on wood or stone. Sometimes it starts from like 40%. 40%, okay. Even lower, yeah. But with different people up. Yeah, yeah. But when they start made of wood or t-shirt, for example, or shade or other. Okay. 돌을 쌓은 것도 그냥 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요철을 둬서 예, 내구성을 좀 확보를 했네요. 근데 아치를 몰랐는데 이런 도움 형태로 쌓는 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안에 붙여도 제가 안 보이네요. 되게 마음이 안 좋은 게 이 안에도 다 좀 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작동을 안 해. 이 엄청난 사원이 그동안 철저히 묻힌 것도 저 화산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에도 엄청나게 분화를 했다는데 아, 제가 인도네시아 역사에 대해서 이게 무지랭이라서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입니다만 과거 사일랜드 왕조 시절엔 여기가 자바섬 중심이었잖아요. 저 화산 때문에 수도를 동쪽으로 옮겨서 이곳이 결국 화산재와 밀림 속에 묻혀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자카르타는 자바섬 서쪽 끝에 위치했죠. 이곳을 지배했던 네덜란드가 개발한 도시예요. 고대에는 자바의 중심은 바로 이곳 족자였습니다. 잊혀진 고도였던 이곳 족자가 다시 역사에 등장한 것은 영국인 스탠포드 래플즈라는 사람 때문인데 어디서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동남아 여행 많이 해보신 분들에게는 낯익은 이름일 거예요. 싱가포르 가시면 바로 이 양반이 있죠. 당시 동남아 일대를 통치하던 영국 총통인데요. 통상 식민지배를 받았던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배국 총통이면 이를 갈아야 마땅할 텐데 싱가포르에는 이 아저씨 동상이 있어서 좀 놀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건 싱가포르 역사를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따로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너무 덥기 때문에 아침 일찍 방문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제가 처음 왔었던 30년 전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밀림 속에 덩그러니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곳 위에서 아침해가 착 떠오르는 모습이 아주 아주 장관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밀림 속 일출이 아주 강렬했던 색다른 기억이었어요. 시내에서는 꽤 먼 곳이기 때문에 브람바람과 묶어서 투어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투어를 이용했고요. 불교 신자분들에겐 정말 특별한 기억이 될 것이 확실하고 저같이 종교가 없어도 고대 유적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감동적인 곳이니까 방문을 강추드립니다. 감사합니다.